낙곰선 3분 과학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를 썩게 하기도 하고 배를 아프게 만들기도 하는 세균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균을 눈으로 본 적이 있나요? 세균은 눈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스마트 기기와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세균과 관련된 책을 가지고 조사 활동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활동 1. 책으로 세균의 특징 찾아보기. 선생님은 도서관에서 이런 책들을 찾아보았어요. 우리가 세균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책들의 특징은 책 제목에 미생물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으며 세균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찾은 내용에는 이렇게 간단한 세균의 사진과 세균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활동 2. 스마트 기기로 세균의 특징 찾아보기. 선생님은 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 네 가지 세균을 찾아볼 거예요. 먼저 콜레라균을 찾아볼게요. 자, 콜레라균이 사는 곳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에서 많이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 중으로도 전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모양은 막대 모양으로 구부려져 꼬리가 달려있는 모양이 나오네요. 포도상구균은 공 모양의 세균입니다. 그리고 공기, 음식물, 피부에 산다고 하네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나선 모양의 세균이고 사람의 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장균은 물과 대장에서 살고 있고 막대 모양이며 여러 개가 뭉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도 생물일까요? 네, 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균이 다른 곳에서 양분을 얻는 것, 그리고 그걸로 성장하는 것, 그리고 번식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생물의 활동이기 때문에 세균도 충분히 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균의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은 다른 생물에 비해 아주 작고 단순한 모양이고 우리 주변에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몸속에서도요. 그리고 공이나 나선, 막대 모양 등 아주 단순한 모양을 하고 있는 세균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낙곰선 3분과